민호 씨는 완벽한 남자입니다. 완벽한 남자. 개인적으로 알기 전까지 이제 꽃보다 남자의 이제 구준표 이미지가 아무래도 좀 저한테도 박혀 있어서 실제로 알면 어떨까 그랬는데 실제로도 착하고 겸손해요. 그래서 얄미워. 빠지는 게 없어요. 진짜. 어떻게 저렇게 착할 수가 있지? 얄미워. 멀리서 봐도 한눈에 들어오는 자체발광 외모. 남자들이 봐도 질투가 나나봐요. 진호 씨 슈트가 너무 멋있어요. 네? 슈트가 너무 멋있어요. 오랜만에 입는 것 같아요. 혼남 때는 굉장히 자주 입었어요. 별로 없다는 게. 네? 별로 없다는 게. 네. 원래 그래요, 저 형은. 네. 지석 씨 같이 연기하는 거 어때요? 지석이 형이요? 네. 너무 웃기고 그리고 굉장히 연기를 편하게 잘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또 국가대표 때부터 계속 작품을 봤어요. 그래서 너무 좋아하는 형이고. 네. 혹시 민호 씨 롤모델이 되나요? 존경하는 선배님 혹시? 저는 김영민 선배님도 존경하고 설경구 선배님도 존경하고. 이유가 있나요? 일단 매 작품 이렇게 변화하는 모습이나 또 이제 작품을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 굉장히 존경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도 그런 배우가 되고 싶습니다. 혼남 이후에 욕심 있었던 작품 혹시 있었어요? 욕심이요? 제가 아이리스를 굉장히 재밌게 봤어요. 그래서 그때 뭐 아이리스를 재밌게 봤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게 좀 와전돼서 기사가 뭐 아이리스 하고 싶다 그렇게 나갔었는데 굉장히 재밌게 본 작품이고 또 이제 극중 또 이병헌 선배님도 너무 연기를 훌륭하게 해주셔서 나중에 저도 이제 나이를 좀 더 먹고 그런 역할을 멋있게 소화하고 싶은 욕심은 있죠. 그런데 한쪽에서 파티열이 먹느라 바쁜 안석환 씨. 지석 씨한테도 슬쩍 권하는데요? 아니, 하루 종일 안 주시다가 갑자기 카메라 보는 거 있죠. 아, 이거 뭘. 아버님이 부족한 게 많대요. 저는 부족한 아들이죠. 네. 하지만 우리 아버지가 정말 사랑으로 저를 채찍질해 주시고 감싸 주시면서 이렇게 성장해 나가는 거죠. 저희 굉장히 부자스럽지 않나요? 잘 어울려요. 네. 되게 악해 보이죠. 전작이랑 영화에서 워낙에 두각을 나타내가지고. 그 정말 작년에 그 낙 국가대표. 네. 국가대표 영화는 정말 재밌었어요. 정말 또 같이 또 출연하는 작품도 재밌었어요. 재밌었고 그랬어. 저희 엄마가 지금 네티즌 분들이 저희 제 엄마가 도대체 누구냐 그래서 큰 주모라고 하시던데요. 다들 촬영하느라 바쁠 텐데요. 잠시 달콤한 휴식을 즐기고 있는 안석환 씨와 이민호 씨입니다. 그런데 조용한 촬영장에 나타난 아까부터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는 이 강아지. 어째 패션부터가 범상치 않은 게 주인이 누구신가요? 알고 봤더니 민호 씨가 애지중지 아끼는 애완견이랍니다. 살포시 무릎에 자리 잡은 걸 보니까 부럽기도 하네요. 강아지 이름 뭐예요? 얘요, 초코입니다. 초코요. 초코? 네. 왜 초코예요? 시꺼매가지고요. 아, 초콜릿 같이 생겨가지고? 네. 민호 오빠 무릎은 내 거예요. 혼남할 때는 강아지 없지 않았어요? 네, 촬영장에? 강아지가 없었죠. 그 사이에 이제 잘 시간을 안 줘가지고요. 강아지 보고 싶은데 볼 시간이 없어서 여기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전에도 강아지 길렀었는데? 아니에요. 꽤 오래전에 길렀었다가 집을 나가가지고 그 후로 상처받아서 안 기르다가요. 선물을 받았어요. 그래서 작년부터 기르고 있어요. 안석환 씨도 초코가 귀여운지 계속 장난을 거는데요. 나중에 우리로 먹어요. 다시 배고프면. 그래서 엄마 조심. 몸집은 작아도 한 성격 한답니다. 조심하세요. 겁봐요.
네, 두 분 되게 오랜만이시지 않으세요? 민호 씨랑? 그쵸. 1년 만인가? 네. 1년 만에. 1년 만에 본 민호 씨. 많이 컸어요. 많이 컸어요. 그래서 이제 상대역으로 적군으로서 보니까 어쨌든 뭐 배우로 생각하면 멋있어졌어요. 굉장히 멋있었어요. 개인의 취향을 빛내는 또 다른 재미, 명품 배우들의 연기열전. 또 다른 촬영 현장인 강남의 한 미술관. 이곳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분자 스태프들 사이로 멋지게 차려입은 민호 씨 등장. 매번 진지한 자세로 더 나은 연기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입니다. 이때 등장한 한 남자, 한창렬 역의 김지석 씨인데요. 그리고 첫 회에서 김지석과 심상찬은 결혼을 했던 왕지 씨까지. 둘은 얄밉지만 결코 미워할 수 없는 역할로 사랑받고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저는 개인의 취향에서 김인희 역할을 맡고 있는 왕지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창렬 역할을 맡은 김지석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말씀드리기 좀 민망하지만 외모, 집안, 뭐 재력, 학벌 모든 것을 두루 갖춘 완벽한 남자고요. 극중 전진호 우리 이민호 씨와 라이벌 구도를 유지해 나가면서 가끔은 우리 민호 씨를 좀 괴롭히면서 사랑 앞에서는 가끔 찌질해지고 망가지기도 하는 그런 입체적인 얼굴입니다. 민망하시죠? 네, 되게 민망하네요. 나 설명해야 되는데 저는 해보시죠. 쭉쭉. 아니 왜 풀샷 잡으시지? 쫙 빠지셔야죠. 쭉쭉 빵빵. 와, 팔뚝신 완벽 미녀 맞는데요, 뭐? 그때 미모 섹시미. 그렇지, 그렇죠. 를 갖춘 큐레이터고요. 아마 개인이에게 개인이도 좀 많이 큐레이터. 길어. 그냥 저희는요 나쁜 놈 나쁜 사람들이에요 저희는요. 예. 드라마를 출연된 계기? 저는 개인적으로는 전작들이 근 한 1년 사이에 남자들이랑만 작업을 해봐가지고요. 이렇게 그리고 전작도 너무 거지로 나왔어요. 출마해서. 그래서 좀 현대극에서 좀 여러분들에게, 시청자분들에게 좀 새로운 모습 보여드리고 싶었고, 또 여배우분들과 같이 한번 작업해보고 싶어서 이렇게 매달렸습니다. 좋으시죠, 여기? 너무 좋죠. 꽃밭이죠, 지금? 아유, 좋은 냄새 나고, 지금 이거는 국가대표랑 정말 추모에서는 꼬랭내 많이 났거든요. 우리 형들이랑, 이렇게 동생들이랑. 네, 행복합니다. 지혜 씨 같은 경우는 지금 친구 이후로. 네, 저도 너무 시대극을 찍다 보니까 뭐 서울말 잘한다 이런 말도 좀 듣고요. 사투리를 너무 연결 많이 해서 저도 너무 꿈이나 멋지신 분들이 촬영하게 돼서 너무 좋고. 친구 때 분들이 꽃미남이에요? 저희가 꽃미남이에요? 아, 나 네. 개인의 취향이죠. 네. 되게 풀하다. 민석 오빠는 일단 남자세요. 확실히 뭐랄까. 나 남자야. 뭐야 그게. 계속 들어. 아, 이상형이죠? 네? 이상형이시죠? 아니 그렇게 뜬금없이 이상형이라고 갑자기 물어보시 칭찬하라고 하시면서. 네. 지혜 씨는 참 착한 사람이에요. 착하기 때문에 제가 굳이 안 하려고 해도 이렇게 배려가 되게 되고, 착한데 또 거의 다 너무 이쁘잖아요. 그래서 가지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상하게 빠져나가는데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웃으시라고. 진심이에요. 저는 2회 때 우리 지혜 씨 앞에서 바지를 벗었죠. 뭐 벗으라면 내가 못 벗을 줄 알아? 야, 더럽고 치사한 연기를 위해서라면 바지쯤이야. 탄탄한 초콜릿 근육과 함께 공개된 김지석의 핑크빛 하트 속옷. 야, 빤스 별로다. 야, 이게 뭐가 어때서? 아우, 민망해. 지혜 씨만 제 앞에 계셨던 게 아니라 스태프분들이 한 30-40명 분들이 제 앞에서 제가 벗은 걸 보셨는데 참 민망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속옷도 제 겁니다. 개인 하트 무늬. 네. 저도 거품 목욕 씬을 찍었는데